NC마트의 이준규 선수가 올 1월 19일에 메인맨으로 나서게 됩니다. 상대 선수는 호주의 챔피언이에요. 전적도 2배에서 3배 가장 많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싱 대불이에요. 오늘도 왕구라 감독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2019년 1월 19일 KBS 아레나홀에서 열렸던 어나힐레이션의 메인 이벤트 이준경 선수의 OPBF 챔피언 결정전 영상을 가져왔어요. 당시 복싱과 MMA 콜라보레이션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어나힐레이션의 메인 이벤트 영상은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영상이에요. 지금 화면으로 개체량 장면이 보이네요. 네, 사무엘 콜롬반 선수의 개체 장면입니다. 당시 OPBF 슈퍼웰터급 랭킹 2위였던 호주의 사무엘 콜롬반 선수는 68.45kg으로 개체를 통과했습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준경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준경 선수는 같은 TAP 팀원인 이흑산 선수와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OPBF 슈퍼웰터급 랭킹 7위였던 이준경 선수는 69.75kg으로 개체를 통과하였습니다.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개체 통과를 기념하는 듯 손가락을 높게 든 이준경 선수 모습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OPBF 기구는 챔피언이 공석일 때 1위 선수와 2위 선수가 결정전을 하게 되는 것이 관례인데요. 당시 OPBF 랭킹 1위 선수는 다른 시합이 잡혀있던 상황이었기에 랭킹 2위 사무엘 콜롬반 선수가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OPBF 랭킹 7위인 이준경 선수의 소속사 TAP는 이번 챔피언 결정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3위, 4위, 5위, 6위 선수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네, 이제 사무엘 콜롬반 선수가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주 다부져 보이네요. 상당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입니다. 36전의 경력을 가진 전적이 많은 베테랑 선수이지요. 네, 드디어 대한민국 이준경 선수의 입장입니다. 이준경 선수는 입장곡으로 항상 BTS의 아이돌이란 노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은 저작권 관련하여 음원을 제거한 버전입니다. 이준경 선수는 MMA 선수에서 프로복싱 선수로 전향한 선수이다 보니 당시 복싱계에서는 이준경 선수를 두고 근본이 없는 선수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준경 선수는 2017년 1월 22일에 소위 말하는 땜빵 선수로 언급결에 프로복싱 선수로 데뷔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프로복싱 데뷔 몇 달 전 이준경 선수는 체급차가 많이 나는 당시 같은 팀원 유명 모 MMA 선수와의 스파링 훈련 도중 상대 선수의 니킥에 코뼈가 7조각으로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당시 출전을 준비 중이던 모단체의 MMA 원데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이 무산되던 순간이었지요. 그렇게 데뷔를 한 후 4개월이 채 안 된 2017년 5월 6일에는 복싱에 감각이 생겼는지 그의 신인왕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음 해인 2018년 4월 29일 주세호 선수와의 한국 챔피언 결정전에서 10라운드 경기 종료 2초를 남겨두고 화끈한 KO로 한국 챔피언에 등극했던 누구보다 순차적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온 선수이지요. 오늘의 이 챔피언 결정전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번 경기 영상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애국가와 호주 국가를 재창한 두 가수들인데요. 애국가는 대한민국 1세대 힙합 가수 현진영 씨가 그리고 호주 국가는 호주에서 태어난 가수 장한별 씨가 감동적인 가창력을 보여주었어요. 네, 호주 국가를 따라 부르던 사무엘 콜롬반 선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지요. 자, 그럼 이제 가수 현진영, 가수 장한별의 감동적인 애국가와 호주 국가를 시작으로 메인 이벤트 경기를 함께 시청해보겠습니다. 먼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가수 현진영 씨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해물과 백두 산이 마르고
호주와의 네. 장학대를 네. 호주 국제기념관입니다. Australians, let us rejoice. For we are young and free with golden soil and wealth for toil. Our home is kept by sea. Our land abounds in nature's gifts of beauty. In history's page, let every sage advance Australia fair. In joyful strains, then let us sing advance Australia fair. 그 전에 오늘 경기의 부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심 대한민국 김창석, 부심 호주의 페라우터 도마소, 부심 일본에서 왔습니다. 로부토 아가라. 레프리에는 한국의 김창수 심판입니다.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주영아, 포인트 한번 더. 포인트.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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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기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좋아. 좌우 움직이나 편하게. 일본에 화이팅! 화이팅! 역시. 움직이나 편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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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Sam, watch your far. Come right to it, Sam. You square on, Sam. You can do it, buddy. Study your left. Study your left. Good. Yeah, study your left. Hands out. Hands out. No. And let's go. Straight on him. Straight on him. Straight on him. You've got to stay right. Yes, up the jabs. Yes. Spin him around. Spin him around. Oh. On the left! Yeah.
Set it up. Because the lines are tough. Put the pressure on. Study your left. Pick with the legs. Come on, finish it off. Yes. Good. And again. He doesn't like it, buddy. Good. Hit it. Straight down the road.
앞으로 더 들어와, 앞으로 더 들어와,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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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와, 숨
약해.
어, 상대 뒤쪽 잘 봐. 상대 뒤쪽 잘 봐. 상대 대치지 마. 막지 말고. 숨 길게 나, 중경아. 딱, 딱. 숨 길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충전하면 안 돼, 중경아. 가져올려! 가져올려! 6라운드까지의 최종 결과. 중간 발전입니다. 59대 55. 이준경 씨. 58대 56. 이거는 중경아. 앞서 나와야 돼! 52대 58. 호주의 사무엘스. 가볍게 탁탁 쳐봐, 가볍게 탁탁. 대중이 화이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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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챙겨놓고, 앞서 야구해,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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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 안으로 찍어, 그냥. 스탠드 안으로. 정말 멋진 KO 장면이었는데요. 팀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이준경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격으로 이렇게 갑자기 OPBF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네요. 복싱 데뷔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낸 성과라서 더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준경 선수의 시상식과 소감 인터뷰, 그리고 사무엘 콜롬반 선수와의 사진 촬영 모습들이 이어지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 복싱 데브리는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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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르나 프로를 살리신 복싱 팬 여러분. 오피에프 시도했던 챔피언 결승전. 이번 경기는 7라운드 2분 47세 이준영 선수와 캐나다 선수였습니다. 이준영 선수에게 진짜 축하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경기이며 마지막은 2013년 스나이퍼 김민우 선수의 마지막 방어전이 됐습니다. 아 정말 뜻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영 챔피언 이준경 사무엘 콜롬반 선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복싱학회 경수 복싱학회 감사드리고 우리 도와주는 팀원들을 발송을 한다고 오늘 한국에서 진짜 진심으로 한국 복싱을 위해 주신 저희 세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좀 더 세계 무대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이준경 선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TAP 저기 김민영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팀원들도 고맙고, 자, 정말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TAP 김영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회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KB는 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을 다치고 코 다치고 하면서 부모님 안대가 많이 심해지셨고요. 한동안 쉬었다가 복싱 대회 나갔다가 지고 나서 굉장히 심적으로 약간 오기 복싱과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